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이제 희토류 쪽을 보시고 계시네요, 이상희 이사님. 네, 희토류 이제 미중 갈등 이제 수혜주로 희토류 관련주들을 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미중 갈등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네. 큰 흐름에서 보자고 하면 그래 미중 갈등 뭐 몇십 년 갈 텐데 뭐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현지 시간 13일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13일 날 로이터가 이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펠로시 의장이 이제 대만 방문 뒤에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거기에 이제 묶이는 것 같고요. 또 군사력 억제가 제재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좀 수위만 놓고 보면 좀 과거 중국을 겨냥한 법안보다 수위가 좀 셀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번 달 소식이 아니고 제가 이제 체크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 약 한 달 전에 그러니까 8월 17일 날 미국 무역 대표부가 미국과 대만이 이제 가을부터 디지털 산업이나 농업 등의 무역 협정 비준을 위해서 이제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이제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과 대만이 이런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중국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뭐 이와 같은 소식만 봐도 아, 좀 미중 갈등이 좀 가을부터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서 미중 갈등 수혜 관련 희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금부터는 조금씩 뭐 봐두면 어떨까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중 갈등에 더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보시고 이것과 연관해서 희토류를 우리가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그렇다면 희토류 관련 종목들 몇 개 좀 흐름을 볼까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대표님? 네, 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여러 종목군들에도 조금 네, 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조금 이제 뭐 하락 전환한 기업들도 있는데 몇 개만 좀 봐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지금 포스코 엠텍이 지금 1.3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이제 60일선이 좀 이렇게 수평에서 우상향 전환됐는데 그래도 저점을 높이면서 그러나 이제 뭐 여기 상승한다고 하면 7,000원 강한 돌파가 좀 필요한 그런 흐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네, 유니온 머티리얼 이제 1.1%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노란색 이평선이 이제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네네. 20일 이평선이 어제도 부담됐고 오늘 좀 부담되고 있어서 좀 반등 시에는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고 아래로는 최근에 좀 한 2,800원 전후에서 좀 지켜지고 있는 점도 좀 눈에 들어온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니언 네 보합입니다. 역시나 뭐 21선 좀 부담되지만 또 저점은 높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티플렉스 뭐 약보합인 상황인데 네. 주가는 좀 바닥에 있지만 뭐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여기 한 4,400원 대에서 하방 연기성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토류 관련 종목들 몇 가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오늘은 뭐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약간 좀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런 희토류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유니온 머티리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네, 유니온 머티리얼. 그 미중 갈등 관련 수혜주들이 정말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몇몇 종목들 중에서 네. 가장 흐름이 좀 양호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 1,300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은 넘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2분기 매출 비중을 살펴보니까 이제 페라이트가 65.3% 또 세라믹이 34.7%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페라미트 마그네트라는 게요. 이제 자동차 전장용 또 가정용 모터 등의 그리고 또 이제 펌프레스 이제 소재인데 네. 희토류 자석 대체 사용 기대로 인해서 좀 미중 갈등 이슈가 좀 나오면은 요 부분으로 인해서 좀 반등하는 거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테마주이긴 하지만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닙니다. 1분기에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익 규모가 확대된 부분이 있고 2분기에는 또 흑자 전환까지 됐죠. 그래서 테마주지만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3,050원 이하, 또 매도는 3,400원, 손절 가격은 2,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니언 머티리얼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미중 갈등이 앞으로 또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따라서 희토류를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과 이외에도 뭐 티플렉스나 유니언,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들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투자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